사실 이제 촬영을 하고 나서 사진이 잘 나오고 이제 그 순간을 빠르게 공유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미징 엣징 모바일을 이용해서 이제 카메라에서 핸드폰으로 바로 사진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원본 파일이 그대로 넘어가더라고요. JPG 같은 경우는 데이터 손실 없이 넘어가는 걸 확인을 할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고정을 해서 업로드까지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행을 하시다가 굳이 노트북을 안 꺼내도 바로 이미지를 전송을 할수 있다는 점이 되게 유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바일 보정의 핵심은 사진의 사용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바일에서 보정이 진행이 되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진이 소비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정을 진행할 때도 어차피 이 핸드폰, 내손 안에 있는 이 디바이스의 크기에 맞춰서 보정이 진행이 돼야 되고, 그게 목적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바일에서도 이제 라이트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당히 높은 퀄리티로 저장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바일 라이트룸이 상당히 쓸모가 있어졌습니다. 인물 보정 같은 경우도 막 디테일하게 막 사진을 확대해서 막 이렇게 하는 보정은 사실 이 플랫폼에서는 맞지 않고, 전체적인 컬러나 이제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하이라이트, 섀도우, 그다음에 미드톤에 따로 컬러를 부여할 수 있는 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활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SNS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와이프 형식으로 내리면서 사진을 확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요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밝기도 약간은 더 밝거나 아니면은 확실하게 어두운, 그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준다는 거죠. 컬러 같은 경우도 내가 녹색을 쓴다든지 보라색을 쓴다든지 확실한 방향을 잡아서 고정을 하는 편입니다. 인스타가 참 어려워요. 어렵고, 왜 어렵냐면은 사진가는 자기 취향 그리고 자기 스타일이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작가지만 어느 정도는 대중성을 의식을 해서 사진 업로드를 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짓말이 아니라 전시회에 올릴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제 개인적으로 만족하는 사진과 SNS 업로드되는 사진의 컬러가 달라요. 그럴 정도로 신경을 써서 업로드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